다 모여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화면을 뒤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막 화면, 지금 내빈들 내려오시네요. 제가 계획식 방송은 또 처음 해봅니다.
성장한 한해 서서히 반등이 되기 시작하며 아까 많이 지원차가 큰 재량적인 가을 날씨가 2019 총선 직집의 전국 스포츠 페스티벌을 많은 페스티벌 매체와 참석한 많은 선수들이 축하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로 10회째를 맞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문화와 녹색 도시인 청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와 박한 중에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한봉덕 청주시장님, 대한민국 스포츠 산증인이신 아시아 스포츠연맹 수석회장이신 이시며 대한스포츠연맹 명예회장님이신 김원관 회장님,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도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스포츠 엘리트 선수와 해발체육 동물원 회원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직지보장 청주에서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청주시에서 건립한 이곳 국제공인 스포츠장에서의 대회도 어느덧 세 번째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갖춘 청주에서는 학교와 청주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산업정보고등학교 2학년 이민호 학생이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청소년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다수 입상한 후 국제대회에서 주목받는 인재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박승민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인성과 학업성적 그리고 국제적 실력을 겸비한 꿈나무 학생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더해지면 더 큰 꿈이 이루어지려 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오늘의 축제의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가까운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좋은 성적과 행운의 경품도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며, 너무 과열되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재미있고 행복한 대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청주의 문화와 경관도 함께 즐기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봉덕 청주시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장입니다. 여기는 청주에서 동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만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입니다. 낙하산이 있고 뒤에 산강산성이 있어서 주소가 뒤쪽에 있는데, 새벽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스코시 경기장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스코시라는 게 가장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는 생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 활력이 넘치고 상당히 젊은 팀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있었습니다. 이 스쿼시가 이제 생활 스포츠에서 엘리트 스포츠로 가서 국제대회까지 이르러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평소 닦으실 기량 마음껏 발휘하시고 즐거운 가운데 서로 또 선수 여러분들 우리도 돈독히 하면서, 청주의 직지라는 곳은 우리 700년 전에 선조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그전에는 새덩어리 가지고 농사 짓는 농기구나 전쟁하는 무기로만 만들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최초로 그걸 활자로 만들어서 글자, 책을 새겨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지성, 지식국가로서 자랑을 했던 직지가 인쇄된 문화입니다. 그
그런 만큼 오래된 도시고 또 문화가 꽃피는 도시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써 예, 여러분 이 대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동영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충북의 이건수 회장님, 김원관 아시아 스포츠 연맹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 차원 의원님하고 또 우리 이경철 우리 충북체육회에 대단한 일을 하시는 의원님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관 아시아 스포츠연맹 수석부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경품 추첨 시작합니다. 61번 39번
수건 없으세요? 106번. 106번입니다. 네, 내일도 유학.